속에 한 사람이었는데 일일이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오늘이었다. 답답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오늘은 어둡고 그늘진 하루였다. 왜 말도 안 되는 이 방송의 세계에 발을 내딛었을까.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. 네. 과연 이 정글에서 나는 일어설 수 있을까.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.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4년째 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늘 자신이었다. 정말 절절히 공감합니다. 다른 길을 찾고 싶다. 가능하다면. 아, 제가 만약에 포기했었으면 아마 저때 포기했었을 거예요. 그래. 제일 힘들었을 때. 일일이 이렇게 다 쓰시네요. 근데 이때 MBC 입사했을 때입니까? 다이어리는 MBC 건데요? 아, 그러니까 이게 좀 네. 되게 이상 우연인데요. 네. 제가 방송사 다이어리를 구해서 거기서 뭔가를 그 뒤져보면 뭐 이렇게 좀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갖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시험 문제 될 만한 거리가 나오겠거니 해서 네. 이거를 제가 부탁해서 구했는데 네. 1년 후에 이제 이 회사를 들어갔거든요. 아니 이제 그러니까 7분만에 아나운서가 됐는데 네. 들어가자마자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을 했어요. 근데 당시 그 차범근 감독이 일찍이 네. 김성주 씨를 알아보고 찜을 했다. 예. 같이 콤비를 했다. 독일 월드컵 같이 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포츠 중계를 많이 했으니까 네네. 스포츠 프로듀서들은 그 매일 제 목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하루에 4번씩 중계하는데 그렇죠.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스포츠 프로듀서들은 제 목소리를 다 알고 있고 알죠. 야 거기서 논양하는 애가 들어왔대 MBC에 야 그럼 걔는 당장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스포츠 중계를 계속 키워주시려고 도와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네. 어느 날 그 메인 캐스터 분이 네.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. 네. 성주 씨 내가 급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 중계를 못 갈 것 같아. 성주 씨가 대신 좀 시간이 되면 해줄 수 있겠어? 네. 일요일이었거든요. 네. 가방을 싸고 이제 막 갔죠. 하늘이 준 기회다. 하늘이 준 기회다. 그래. 그래서 딱 갔는데 차범근 의원은 제가 중계를 하러 온지를 모르셨죠. 통보를 못 받으셨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만났어요. 차범근 네. 의원을. 그래서 야 안녕하세요. 그랬더니 네. 아 안녕하세요. 네. 구경 오셨나봐요? 구경 오셨나봐요? 그러시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오늘 캐스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지 누가 좀 오늘 캐스터는 김성주 씨입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가서 앉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초짜하고 날 붙였단 말이야? 아 정말 아마추어하고 어떻게 중계를 하냐고 네. 싫어하시면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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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막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죠. 그래서 위원님 저는 김성주 캐스터고요. 네. 그 함께하시던 저 선배님이 이 사정이 생겨서 제가 갑작스럽게 왔습니다. 그때 이제 아 그래요 축구 중계 해봤어요? 딱 그러시네. 저 좀 해봤다고. 그냥 합시다. 그래서 네. 했어요. 근데 너무 어려운 어려웠지만 네.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했죠. 떨리는 마음으로. 떨리는 그죠? 마음으로. 근데 그날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 다음날 시청률이 30%가 넘게 나왔어요. 와. 그래갖고 막 칭찬 받고 막 성주가 막 너 대단한 네. 너한테 이렇게 갑자기 시켰는데도 이렇게 잘하니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3주를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잘했니? 그래서 칭찬 받아가지고. 제가 그 3-4위전 네. 한국하고 터키의 3-4위전 경기를 차범근 의원이랑 중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. 그 대구 월드컵 경기장 가서 네. 그때 이제 차범근 의원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네. 야 선승장구 네네 항상 준비를 하란 말이야 제가 중계 방송 연습을 해 갑자기요 갑자기 찍어 어느 중계 방송이든 간에 아 근데 제가 제동 씨가 기억할 줄 모르겠어요. 네. 김제동 씨한테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제의한 적이 있어요. 그래요. 기억나십니까?
무슨 경험이요? 2006년 12월 31일 밤에 네. 제가 김제동 씨한테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아. 왜냐면 2006년 12월 31일에 네. 김제동 씨하고 저하고 네. 그 가요 대제전이라는 사회를 둘이 더블 MC로 본 적이